버시넨켈 같은 경우는 얼굴이 보이잖아요. 유리 너머에 있는 얼굴들 표정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바람이 들어가서 직접 움직인다는 느낌? 그러니까 내 팔이 곧 슈트의 팔?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요거는 일단 시리즈로 기획해서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거고요. 주제는 이제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만든 거고, 이거는 연인의 이별. 그 다음에 폴라베어 같은 경우는 이 남자가 이제 피를 흘리고 있는 장면이고, 이제 북극곰의 이제 그 형태, 실루엣이 이제 죽었던 동료의 이제 연인이 이제 보이는 그런 장면을 이제 만든 거고요. 이 작품은 여기 서 있는 킷이 딸이라는 설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유해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허다하기 위해서 온 장면을 실제로 키스로 만든 거고요. 뭔가 비가 오는 그런 느낌. 그렇죠. 비를 굳이 넣은 이유가 눈물을 안 보여주고 눈물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비를 생각하고 넣어준 거예요. 딸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울고 있다는 설정. 시그니처스럽게 넣어둔 게 있는데 상대방 팔을 잘 넣어줘요. 얼어붙어 있는 팔. 또 보면 뒤에 물에 잠겨 있는 팔이 있고요. 격침했던 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죽은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약간 오픈된 스토리를 줄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것 같아요, 팔이.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디어는 그 와이퍼하고 이제 아쿠아리움을 놀러 갔다가 거기서 북극곰 피규어를 보게 됐어요. 이 슈트 자체 이름이 북극곰이에요, 폴라베어. 그래서 이 슈트랑 이별이라는 주제를 두고 장면을 구상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죽어가는 사람이 표정을 줘서 눈동자도 붉게 칠했어요. 딱 앞에 있는 이분은 연륜이 있는 베테랑이기 때문에 보시면 수염이 약간 있어요. 연인이었다는 설정이잖아요. 이 실루엣이 웨딩드레스 실루엣이에요. 피로된. 헬멧을 하얗게 칠한 거는 이제 면사포 느낌으로 칠한 건데 아무도 몰라주시는 설정. 그 다음에 아듀 같은 경우는 어려운 임무를 맡고 떠나야 되는 남자고, 그 다음에 여자는 이제 눈물 흘리는 걸 안 보여주려고 이제 등을 보여주고 있는, 남자는 이제 그 등을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례하고 떠나는 장면. 그리고 이거는 원래는 두 개의 킷인데 하나로 합쳐서 작업을 한 거고요. 원래는 뒤에 비행기로 돼 있는 부분인데 슈트랑 하나로 작업을 했어요. 워시넨크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개조를 많이 하거든요. 저만이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웬만하게 이제 다 작업을 해도 조금씩 다 개수를 해요. 알게 모르게.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숲에 며칠이고 적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안에 내부를 열어보면 폭우에요, 폭우. 어깨 부분에 있는 파츠라든지 총도 만든 거고요. 그 다음 팔에 있는 장갑 부분도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 케이스를 처음에 만들 때 아이디어가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저희 와이프가 한번 긁어보는 게 어떻겠냐. 모여 시작하시는 우연찮게 이제 그 프라샵을 들어가서 이제 보게 되고 만들고 보니 당연히 또 도색해 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그 알카디아호 전함을 사서 그걸 이제 도색을 했고, 그 도색은 최근에 다시 하긴 했는데 처음 진행했을 때 좀 볼품이 없더라고요. 느낌에 태역함이죠. 태역함이 이제 좀 평화롭게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숲을 좀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숲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 도료는 약간 특이한 도료예요. 이건 실제로 녹이 쓰는 도료예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얘 쓰인 도료가 이제 실제로 이제 녹이 쓸어요. 계속. 제일 저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는 유튜브거든요. 영상만 보고는 따라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하다 보니까 나름 요령이 생겨가지고 되더라고요. 다른 분이 이제 도색해놓은 거에서 색 대색이 이쁘다 이러면 그런 것도 많이 가져다 쓰고요. 기본 베이스 색은 다 스펀지로 하고 있어요. 스펀지도 이제 찍어줄 때 이제 밝은 부분은 더 강조해서 찍어주고 어두운 부분은 생략하는 식으로.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명암이 생깁니다. 스펀지 쓰실 생각은? 그것도 유튜브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드리는 거는 이렇게 날카로운 걸로 긁어주면 바로 데미지 표현이 안 옵니다. 내 스타일은 이거다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파워슈트라고 하는 저런 장르를 좋아하니까 저런 쪽으로 갈 것 같아요. 3D 모델링을 좀 배워봐서 아직 뭐 구체화되지 않은 디자인이지만
직접 디자인을 해서 그거를 도색을 해서 디오라마를 만들어보는 제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리즈물 그냥 혼자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